어떤 습관들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. 이성 선생님,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자매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제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실제 연구가 있습니다. 자료 화면 보시면은요, 이 수면 시간에 따라서 이제 피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. 어떤가요? 아니 그냥 뽀샵한 거 그런 느낌인데요? 뽀샵을 해놓은 느낌인데요? 네. 예. 왼쪽이 확실히 좀 더 생기 있어 보이죠? 그렇죠. 왼쪽이 더 확실히 생기 있어 보여요. 네. 왼쪽은 8시간 이상 잤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6시간 잤을 때 상태입니다. 이야, 2시간 차인데 아니, 확 다르네. 그냥. 아니야. 30분도 달라. 아, 그래? 30분도 달라요? 30분도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. 나는 2시간을 덜 자면 이게 피부가 굉장히 푸석푸석해요. 2시간 이상 더 업을 해서 자주면 피부가 확실히 이렇게 밝아요. 톤도 밝아지고 화장도 잘 먹고. 이 연구에서도요, 이 2시간 차이지만 8시간 잤을 때에 비해서요, 이 6시간 잤을 때는 얼굴 주름이 45%. 와우. 기미가 13%. 이 얼굴의 붉은기도요, 이 8%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모공은요, 이 두 배 이상 커졌고요. 이 사진으로도 이제 느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이 생기를 좀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. 잠을 잘 자야 피부가 좋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확실히 알겠네요. 그러니까 안성 씨처럼 잠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네.